트윈블레이드 워밴드 이어서 가야죠. 이어서 갑니다. 저번에 정신 못 차리고 했었는데 사실 저번에는 이제 네이버 TV 승인이 나고 난 직후에 이제 약간 밤샘이 있었기 때문에 좀 졸려서 그랬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안 했지만 아 너무 졸린 잠결에 짜증을 냈던 것 같네요. 너무 지겹게 느꼈던 것 같아 게임을 너무 파품하면서. 오늘은 제대로 아주 진지하게 깨볼까 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거든요. 오늘 제 생일입니다. 제 생일에 휴방한다 그랬는데 지금 11시 46분이거든 전날. 이거 생일 때까지 하게 되겠네요. 저는 이제 저저번주였죠? 저저번주부터 이제 매주 월요일날 휴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매일 방송을 했다가 휴방을 하고 하다가 뭐라고 짓거리는 것 같은데 출력이 안 되네요. 약간 이제 뭐 약간 자신만 시간을 가졌는데 경보병으로 가죠? 창병으로 할까 그냥? 아 창병으로 하자. 기병이 지금 제일 위험하니까 창병으로 가겠습니다. 왕이 레벨업 해주고요. 야, 옷을 잘 차려입었네. 얘 볼 때마다 약간 부담되게 생겼어. 이거 봐봐. 걔 징그럽게 생겼어. 개 징그러. 야, 왕이 지능이 이렇게 높았어요? 그리고 민첩이 굉장히 낮네요. 왕이 레벨이 18이나 되기 때문에 교련을 찍어주겠습니다. 좋아요. 열심히 찍어야죠. 레벨업 금방 하겠어? 의외로 열심히 키워주겠습니다. 동료는 굳이 뭐 있으면 추가를 하고 추가를 굳이 안해도 충분히 셀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멤버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그냥 이대로 쭉쭉 하죠. 어떻게 할지 모를 때는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아주 소시민적인 플레이 방식으로 깨나가겠습니다. 가자. 창병을 잔뜩 만들어서 기병이랑 이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 보병은 어떻게 되니까. 평지가 너무 많아. 평지는 많고 기병이 저기 많으니까 사실 기병끼리 붙으면은 부딪혀서 이제 못 움직이면서 말에서 내리게 되거든요. 창병을 쓰는 게 약간 더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궁병이 좋지만 좋은 이유가 있나봐. 별로 궁병이 활약할 만한 구간이 별로 안 나온다. 나름 이제 밸런스 신경을 써서 만들었나봐. 아직 궁병 있어봤자 딱 밀려버리니까. 7이었니? 10으로 가고 보병은 이제 3줄. 이게 땅인 것 같아. 공병은 한 줄로. 강을 끼고 오네요, 얘네가. 예쁘게. 전부 다 이제 10보씩가. 공병은 조금 상기시켜도 되겠다. 아, 너무 헷갈려. 6까지 갈라니까 손이 불편하네. 상대 쏴봐. 나는 이제 세뇌로 쏴서 공격을 해주고. 얘네가 새우 경험치를 많이 주는데 탱이 안 돼서 좀 튼튼한 것 같다. 웬일이지? 튼튼하신 것 같은데? 상대해줘. 야야야 잠깐만. 날 안 도와준다고? 야 왜 안 도와줘? 시작하자마자 조짐이 안 좋은데? 푸들이 맞고 있죠 지금. 좋지 않아요. 근데 지진 않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장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라고 말했는데 수술이 맞고 있네요. 죽는 게 별로 없죠. 수술 안 찍어서 사실상 이제 죽을 만한 데미지 입으면은 죽게 되는데 상당히 이제 곤봉 계열로 때리다 보니까 인간 사냥꾼이 주로 곤봉을 쓰죠. 죽진 않아. 만만해. 괜찮아. 지지만 않으면은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 적들이야. 중보병 데려가고요. 차용 하나. 맹신도 넷. 그냥 잡몸만 잡고도 평생 먹고 살겠어? 아주 동네가 괜찮은 곳이야. 2300원 돈 엄청 주죠? 마균. 우리 마균이는 지능 찍어야지. 마균이도 이제 응급을 찍을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응급으로 갑니다.
나균이 할게 없네. 한 손 찍어라. 방패 있는 게 낫겠지. 그래도 한 손으로 가자. 창병에 창병 어택을 해줘야겠어. 원래 이제 어느 정도 오면은 얘네가 따라 붙는데, 보통 안 붙었으니까. 뭐 저것도 이길만 한 것 같은데, 회복을 하면은. 은근히 지금 세거든요. 일단은 수적을 좀 잡으면서. 뭐야? 덤빌 정도 아닌 것 같은데? 무슨 깡이냐? 와, 궁병이 거의 없어. 아, 다 모여봐. 뭉쳐서 한 번에 때리자. 나도 경험치 좀 먹게. 돌진하면 그냥 이득이거든요. 체력 높은 영웅들이 있기 때문에, 동료들 체력이 차원이 다르게 높기 때문에 미드를 많이 볼 겁니다. 사실상 이제 난이도가 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데미지 들어가도 체력이 워낙 높아서 난이도가 낮은 건 다름이 없어. 장비 아주 좀 더 셀 거 아니야 여기서.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죠. 경치 레벨업도 하고요. 가라, 빨리 가라. 야, 나한테 오잖아. 그렇지, 나는 이 리치를 이용해서 약간 살짝 때려주면 됩니다. 이 모션 정말 마음에 안 드네요. 어, 뒤에 있으니까 못 때리잖아. 뭔가 압살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얘 누군데 이렇게 멋있게 생겼냐? 뿅! 제거해버려. 건방이라서 죽는 게 있어. 야, 오늘 조금 이제 게임이 좀 시끄럽네. 아, 자식들 신났구만 아주. 노래도 신났어 아주. 조용하게 갑시다 오늘. 아, 이 사실 이번에 올라가고 유튜브 네이버 TV로 올라가고 있는 게 지금 유일하거든요 지금. 별모습 빼고. 아마 이제 모바일 게임도 이제 다음에 하면은, 이번 주에는 저번 주 모바일이 없었죠. 아, 모바일이 아니라 그 찌꾸루 게임도 올라갈 거고. 지금 스카이림이랑 폴아웃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첫 영상이 없기 때문에. 아, 마침 요즘 스카이림이랑 폴아웃이 굉장히 물이 올랐어요. 썸네일이 굉장히 예쁘죠? 아무도 예쁘다고 칭찬 안 했지만 굉장히 예쁩니다. 위에서 데려가겠다. 꺼지라 그러고요. 공방 일단 사면서 간을 보다가 오늘 용병리를 시작할 거예요. 좀 세져야지. 수술이 좀 올라가야지. 기본적으로 수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세지겠습니다. 아, 쟤는 안 될 것 같아. 용병들을 하기엔 아직까지 병사를 이 회전력이 좀 부족하고. 그 숨이 차지 한 것도 없는데. 안녕하세요. 체력 가져오고. 내가 방종 하자마자 잤거든요. 나는 금방 한두 시간 자고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눈을 감으니까 눈이 안 떠지더라고요. 업로드 걸고 자서 다행이야. 아니었으면 오늘 지금 영상 업로드하고 지금 킨 거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영상 업로드를 바로 했는데 방송을 너무 늦게 켜서 새벽 4시에 믿기지 않게 지금 4, 5시까지 주말인데 못 자고 업로드를 했습니다. 걔 뜬금없이 4, 5시, 4시 50분에 올라갔을 거야 아마. 내 생각에는 기억이 맞다면은 괜히 뜬금없이 그 시간에 올라간 게 아니라 업로드가 안 됐습니다. 걔 같은 거 굉장히 고통받으면서 올렸습니다. 아, 그걸 왜 팔아? 소중한 과일을. 동료들한테 줄만한 무기가 필요한데. 일단은 비싼 그게 있는데 공방을 먼저 우선순위로 올리고 돈을 천천히 먹도록 하죠. 굉장히 돈을 많이 줘. 만족스러워 아주. 훌륭해 아주. 나도 업글을 해야겠죠? 부하도 올리느라고 나를 업글 안 했어. 지능 올려야지 당연히. 스펙업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일단은 교전을 찍혀 있군요. 타임을 찍겠습니다. 무조건 타임이지. 예외 없지. 내 캐릭터는 카리스마 올려주고요. 하이요. 아, 너무 잔잔해서 좋아. 언제 해도 마음이 편해. 아, 근데 이거 좀 불안한데? 너무 빠르다, 야. 아, 이렇게 빠를 수가 있나? 그렇지. 아, 배위 싸움이네.
사실 포병 조합이 많기 때문에 보병만은 충분한 것 같아. 궁병이 굉장히 센 게임인데 궁병이 활약을 할 만한 맵이 없어. 언덕도 딱히 없고 배에서 싸우면 이제 붙어 싸우는 것밖에 없고, 또 이제 평지전도 당연히 그냥 평지기 때문에 맵에 굴곡이 거의 없어요. 모두가 약간 이제 도시만 화려하고 굴곡이 없어. 맵에 굉장히 인기 있는 모드라서 어디를 검색해도 일단은 이 풍운 삼국지에 대한 게 나와요. 동양 쪽 모드에는 추천도 많이 올라왔고요. 근데 되게 심플해? 전략이라고 할 게 없어. 원래 솔직히 전략이 필요 없었거든요. 지형이 있어봤자 그냥 높은 데 올라가서 자리만 잡으면 끝났어 이 게임은. 솔직히 말해서 뭐 전략이랄 게 없었습니다. 뭐 뭐를 먼저 보내고 조합을 어떻게 잡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었거든요. 그냥 단일화를 시켜서 지형에 맞게만 그냥 싸웠으면 됐는데 더 단순해졌어. 그냥 평지전이야. 공성과 평지전. 준비해라. 아, 나 그냥 쏴야겠다. 내 앞에 있는 거 제거 좀 해줘. 아, 비키시고. 그렇지, 빨리 제거해. 나 때릴 것 같잖아. 나와봐. 그렇지 그렇지. 야, 왜 이렇게 많이 죽냐. 아, 아, 얘네 정신 못 차렸네. 왜 이렇게 약해. 하지만 워낙 이제 많은 돈을 주기 때문에 딱 수술은 찍지 않고 동료들 먼저 회복을, 응급처치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힐러가 둘이기 때문에 따로 올릴 걸 그랬어. 내가 너무 응급처치에 균형을 뒀어. 왜냐면 얘네가 이제 세기 때문에 킬을 많이 먹고 레벨업이 되면은 레벨에 비해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빨리 교류라던가 숙련도 같은 거를 빠르게, 숙련도 아니고 레벨업이지 그냥. 이렇게 초반 부분 경험치 많이 주고 저기 약한 지금 부분 외에는 저기 강해지면은 먹을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지금 좀 많이 먹일 수 있게끔 유도를 한 건데 잘 먹고 있는지 모르겠다. 보병 조합일 때가 가장 많이 먹는 것 같아. 보통 이제 원거리가 가장 레벨업이 잘 되는데 숙련도가 높으면은 얘는 뭐 그냥 보병으로 세니까. 2만원이야? 공방에는 올리자. 여기 염색수 있죠? 그리고 이제 완? 나 기억이 안 나.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계속 봐서 계속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게임을 아주 섞어서 하다 보니까 허창으로 가죠. 지금 네이버 TV는 구독자가 지금 두 명입니다. 두 명 중에 한 명은 저예요. 저예요. 자화자찬으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좋아요도 다 내가 찍었고. 명예로운 세 번째 구독자가 누가 되실지 기대가 되네요. 제가 영상을 잘라 올리는 걸 유튜브 기능으로 자르기 때문에 네이버 TV는 잘라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통으로 가요, 무조건. 앞으로 좀 통으로 업로드를 할 생각이에요. 비교적 영상이 많아도 볼 사람만 보는데 통으로 올라가는 게 썸네일이 더 예쁘게 나와. 아, 여기 안 사놨구나. 썸네일을 하나하나 20분마다 찍어가면서 올리는 재미가 있거든요, 썸네일 만드는 재미가. 근데 썸네일에 이제 많은 뜻을 약간 내포를 해서 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이 많죠? 원래 마블할 때 말을 많이 해서 잠을 지워줘야 돼요. 지금 밤 12시입니다. 아, 12시는 원래 제가 앉아있는 시간이긴 한데 착한 어린이는 자는 시간이죠. 착한 어린이 여러분, 마블 같은 아재 게임을 어린이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내 유튜브 구독자들은 이제 거의 이제 어린애 분들이 많고요. 초등학생 친구들이 보통 디지몬이나 그런 쪽으로 유입이 됐죠. 그리고 이제 스카이림 보시는 분들이 나이대가 좀 있습니다. 이 길드마스터는 어디 기어가 들어가 있길래 이렇게 안 보이냐. 옷을 보면 알 텐데 무기 없이 비싼 옷을 입고 있는 게 길드마스터일 텐데. 아니야, 이거 옷 입자, 옷 있잖아. 길드마 어딨냐? 도시가 되게 작네요? 항상 넓었는데, 너냐? 바로 앞에 있었나보다. 벨벳 열심히 만들어줍니다. 지방정예를 사도 되겠어? 돈이 워낙 많이 들어와서
회전력을 돌려서 돈을 좀 줄여서라도 수익을 줄여서라도 레벨링에 추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강하면 좋기 때문에. 아예 수술을 먼저 찍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 동료들이 이제는 강하니까 동료들 위주로 싸우려고 찍은 게 지금 흠이네. 아, 둘 중 한 명은 수술 쪽으로 빨리 가야겠어. 여기 도시 넣는 말이 되네요. 뭐야 이 새끼 왜 내 돈 뜯어가는 거야. 무슨 말이죠 그게? 아 내가 발음을 틀렸다고 지금 쿠사리 넣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하고 눈을 두 번 얘기할 수도 있지. 응? 좀 맞췄으면 좋겠는데 맞을 날도 없을 것 같다. 되게 기분이 안정적이야. 유튜브로 오고 더 편해진 것 같아? 트위치는 이제 후원이 들어오면 제가 원컴퓨터 송출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보기 힘들었거든요. 방송 송출 앨범을 따로 이제 내려서 읽어야 됐었는데 트위치로 넘어오니까 제가 이 후원을 막아놨어요. 약간 편한 마음으로 할 수가 있네요. 아 다른 도시는 이제 말을 안 타고 걸어다녀서요. 말이 안 타졌습니다. 타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안 타지더라고요. 열심히 싸워라. 또 반은 죽을 것 같다. 나도 열심히 싸워야겠어. 둘 잡고 겸치 열심히 먹어줘야지 카리스마 올라가기 때문에. 카리스마 말고 딱히 올릴 게 없거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아 뭐야 죽었어? 체력이 너무 후달려 동료들에 비해서. 아, 뭐 동료가 있기 때문에 질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동료가 이제 한 4명 있는데 얘네가 15명 정도는 잡아주지 않을까요? 그것도 뭉쳐 싸우면은. 근데 그 동료가 어디 있는 거냐? 보이지가 않는데. 나오긴 한 거냐? 응급처치가 높아서 회복이 다 될 겁니다. 동료들은 계속 싸우고 있을 거예요. 이름도 쑥 뜨고 있고. 그쵸 항상 이제 체력을 상위권에서 이제 유지를 하기 때문에 동료를 먼저 보내줘야겠어. 너무 튼튼해. 좀비 같은 놈들이야. 괴물들이야 괴물. 2017 동료를 원해. 어디 침묵 잘 되는 동료 없냐? 한 6명 정도 있으면은 든든할 것 같은데. 야 되게 맞네. 오늘 잘 풀릴 것 같은데. 상인도 막 보이고 되게 잘 풀릴 것 같은데. 그 도시가 아마 이쪽 계열이 전부 다 구매가 된 상태겠죠? 합의 됐냐? 아, 합의 안 됐고 아래쪽은 내가 하나 했을 겁니다. 이쪽은 아마 했을 거고 위쪽은 지금 다 된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양양까지 여기도 몇 개 해놨고요. 일로 이제 슬슬 이동을 해서 여기 도시를 사도 괜찮을 것 같네요. 도피가 세기 때문에 돈 좀 더 모아가고 레벨링도 해야 되니까. 그럼 잘 먹고 있긴 한 거냐? 얼마 안 남았네. 금방금방 올려줘야 돼. 지능키가 성장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열심히 올려줘야 됩니다. 신병들 받아주고요. 사나리랑 싸우면 못 이기겠지? 지금 많이 약하기 때문에 보기가 다르게 세네 걔네가. 그래서 도비냐? 아 추가는 없지. 이거 이길만한데? 이길만한데. 야 다 모여봐. 궁병 있냐? 궁병 없지. 거의 없네. 궁병을 살짝 뒤로 빼주고 저 어디서 오는 거 저기? 저기네요. 여기서 대기를 하고 보병은 따라와. 궁병 여기 대기. 궁병만 잘 해주면 될 것 같다. 보병 둘러싸는 형태로 싸우고 아주 세뇌질을 하고 이길 것 같은데? 동료를 믿어. 거의 풀피기 때문에 4명이 아
좀 높게 좀 쏘자. 된 거 아니냐? 가라. 쓸어 다 말아. 그렇지. 이기지 않을까? 무난하게. 추가는 약해도 그렇지. 잘 싸우죠? 은근히 잘 싸웁니다. 근데 봐, 나 모션이 너무 부담돼. 모션을 일반으로 바꿀 수 없나? 왜 죽었냐 나? 그렇지. 잘 때린다 야. 한 손을 쓸까 그냥. 너무 모션이 거슬리는데. 딜이 안 나와서 지금 쓰는 거기도 하거든요. 약간 평소 모션이 긴 거 같아. 너무 요란해. 중국은 쓰잘데기 없이 겉만 화려하고 속이 텅텅 비었어. 무게감이 없잖아 휘두르는데. 괜히 흔들고 말이야. 장무병 많이 들어왔죠 나름. 12명이면 이제 2,400원이니까 밥이 좀 부족하다. 그래도 2,000원까지 돈 올라가는 속도 좀 봐라. 이 정도는 돼야지. 여기 많네 이거. 동료 될 만한 놈들이 지금 물러서 잡죠. 아, 공병만 뒤로 빠져. 아, 공병을 뒤로 빼라고. 뒤로 불편해 죽겠네. 아, 왜 이렇게 만든 거야. 진짜 쓸데없는 것만 들어가 있고 약간 구려. 편의성이 좀 없어. 언덕이네? 공병 10% 앞으로 갈래? 얘도 보내야겠다. 나는 뭐 죽어도 될 것 같다 이제 슬슬. 죽음까지만 버텨주면 되니까. 깨알같이 원거리가 또 있어 기분 나쁘게. 달리기 엄청 빠른 것 봐. 근데 강하다. 강하다 이 말이야. 그렇지. 가라. 나도 탄다. 오우야, 오우야. 그렇지. 서로 담어.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좋죠, 아주. 그렇지, 많이 먹었는데, 은근히? 너무 편해. 이렇게 쉬운 게임을 해줘야 돼. 맨날 이상한 게임만 하니까 정신이 없잖아. 오늘은 방종감 좀 일찍 자야겠어. 행복하게 오늘은 개나 안고 자야겠어. 정의군 중보병, 경보병, 신병, 중보병.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기념일 같은 거 안 챙기는 것 같아. 생일도 그렇고. 나중에 그러려니 해. 딱히 뭐 기념일이 와도 귀찮기만 해. 오히려 귀찮다 되게. 약간 내가 아싸스러운 게 있는 건가? 서로 약간 챙겨주고 그런 게 있잖아요. 불편해. 항상 평일이었으면 좋겠어. 주말이었으면 좋겠어. 평일이면 안 되지. 주말 없는 건데. 아, 그거를 아직 못 정했습니다. 어느 쪽에 가서 싸울지. 사실 제가 세계정복을 할 거기 때문에 용병만 하다가 어딘가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나를 공격할 거긴 한데 감이 잘 안 오네요. 삼국지를 잘 몰라서요.
한번 안 씻는 휴일에 휴일이라고 다 쉬는 날이 아니잖아요. 그때 인권 시위 같은 거 한번 때려서 휴일로 바꿔야 돼. 공휴일로 기념할 날에는 기념일을 무시하는 거냐면서. 그래야 하루 더 쉬지. 쉬는 게 최고야. 휴일에 제 유튜브 조회수 많이 나오거든요, 은근히. 아, 뭐 원래 조회수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딱히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좀 더 나오니까 기분이가 좋죠. 낭인. 아, 대체 이 노예 상인들은 다 어디 갔냐, 그 많던 애들이. 여기 염색소 있구나. 가자, 내려가자. 여기서 노는 게 최고야. 아, 여기 치안이 왜 이렇게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부캐도 아마 내가 이제 해놨을 겁니다. 그렇죠, 염색소가 있죠. 동료 각을 좀 보면서 노예를 팔면서 공망을 짓는 것, 이걸 일단 메인으로 갈게요. 지금 조합이 굉장히 약간 조합이랄 게 없어. 그냥 병사들이야. 벌써 8,000원이네? 그냥 수만 드럽게 많아. 특징도 없고 다 창을 들어라. 대창병 시대다. 춘하야 알지? 수술 갑니다. 아, 치료를 갈까? 치료를 갈까? 치료 가자. 아, 수술 뭐 나중에 가. 한꺼번에 가서 뭐하냐 지금. 치료를 많이 찍어놓으면 엄청나게 좋거든요. 이게 은근 좋아요. 원래 옛날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에서 스톱을 하고 그만 올리는 게 낫다고 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올려야 돼. 올릴수록 좋아. 나중에 이제 정말 필요할 때 회전력 싸움 할 때 막 들어가야 되는 성이나 도시가 있는데 타이밍 싸움을 해서 안 맞을 때가 있어. 맞물리지 않을 때. 그럴 때 한꺼번에 먹게 해주거든요. 자, 빨리 포로 팔고 가자. 여기 있구만. 치료는 빠를수록 좋다. 수술이 있는 상태 치료가 있어야 좋긴 한데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여기서 이제 공방을 세워주고요. 아직까지는 영주가 날 싫어하거나 그런 게 없네요. 영주가 날 싫어하면 거부를 당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여기는 말이 안 터지죠. 길만 어디 쓸라나?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약간 피드백을 받아서 바뀌었나봐. 길마가 뜬금없는데 서있어. 발라도 그런 데가 있긴 한데 얘는 더 뜬금없어. 길마가 쟨가 보죠. 저기 조그만한 거. 너지? 마이너스라고? 이 새끼가. 아, 철이 300원을 줘? 야 진짜 많이 준다 얘는. 가죽은 가죽이 낫겠지 그래도. 왜냐면 나중 가서 이제 변동이 됐을 때 철은 너무 변동값이 좀 그럴 것 같고. 저게 난 것 같다. 8,000원짜리 원래 가죽이 더 비싼데도 있더라고요. 모드에 따라서는 왜 다른진 모르겠는데. 뭐 저렇게 됐고요. 어우 나한테 오는 거 보니까 좀 맞나 본데. 유비의 부대한 도망가고 있다. 따라가는 중. 합류하냐 너희끼리? 합류하면 좀 위험한데? 티어가 낮아서? 나 붙어봐. 안 했죠 지금? 아 왕의 부대가 합류했대. 임치랑. 아 임치가 아니라 왕의 부대만 가죠. 영주군의 스펙을 보고 내가 좀 정해야겠어. 별로 안 센 것 같아 영주군이. 동양 쪽 모드가 장비가 좀 간절없죠? 오히려 더 모르겠어. 이 정도면 내 병사로도 비빌 것 같은데? 기병도 별로고. 그리고 너무 멍청하게 싸운다 야. 돌짓만 하네 그냥. 괜찮은데 내가 이제 슬슬 해도 되겠어요. 중립이 되게 강해. 중립이 별로 더 센 것 같다? 야 데미지 그게 한 방에 안 나와? 야, 이게 뭔 지옥이냐. 아 야야야 그렇지 그렇지. 낑기는 것 봐.
이거 하나요? 기병도 있는데. 그렇지. 그래야지. 별로 안 쓰. 영죽은 별로 안 쓴 것 같아. 강한 영주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삼국무쌍이니까 당장 약한 애들은 약해. 용병들 할만하다. 뭐 돈을 많이 줘서 딱 필요 없을 것 같다. 하비오강 이번에 병사 소모가 적었기 때문에 그냥 가면 되죠. 응표시 덕분에 굉장히 빠르게 차기도 하고. 내가 치료가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후반에 수술이 짱이지만 초반에는 기본이 돼야지. 시너지가 좋은 거지 뭐. 시너지가 좋은 것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거지. 언제 붙을 거냐. 그렇지. 자, 제거를 해봐. 아 이제 보병으로 싹 바꿨습니다. 왜냐면 적들이 이제 기병이 많고 약간 그 평지가 많아서 바꿨어요. 그리고 평지 판정이 되는 부분이 언덕보다 많더라고요. 언덕 근처에 가면 보통 언덕이 되는데 판정도 그렇고 보병 많은데도 궁병이 확실히 세긴 해요. 이 모드가 궁병이 훨씬 센데 보병보다. 보병은 약간 약한 편이고 궁병이 엄청 센 것 같은데. 그래도 지형이 워낙 차이가 나니까 공성전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적도 이제 기병이 많고. 그리고 AI가 동료가 있어서 그냥 때리기 때문에 그 동료끼리 뭐 팀킬이 안 되죠. 창병들은 많게 되면 정말 강해요. 이제 데미지가 계속 들어와서 막는 게 소용이 없을 때도 있고 장병 자체가 이제 데미지가 세고 리치가 길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겹쳐져 버리면 엄청 세기 때문에 창병으로 일단 가겠습니다. 되게 무난해. 기분이 되게 좋아. 그치 탄생일을 맞은 자의 기분인가? 페남이 레벨업 했네? 나도 가 싸워야겠다. 오늘 나는 특별하다고. 방송은 역시 광고 수익 올라가는 게 재미가 있는 것 같다. 짜잘하게 올라가긴 해도 솔직히 발전 없긴 하거든요. 요새 한 1년 동안 수익이 안 올라가고 있긴 한데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안 올라가고 있고 구독자 수도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감사히 받아보겠습니다. 그래도 역시 나는 약간 이제 후원 받는 거 뭔가 느낌이 안 좋아. 그냥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는다는 게 기분이 쎄하기도 하고. 지능 찍어야겠죠 얘도? 그런이 찍혀있지 않네요. 그런 찍어주고요. 데미지 찍기 시작하면 엄청 셀 것 같다. 엄청 세네. 장비도 지금 세고 그냥 딜이 강해. 그냥 다리 조심하세요. 안 죽네 이게. 정확히 여기다 쏘면 다리를. 그렇지. 한 놈 더 나왔어. 다음 머리. 그렇지. 세 마리가 나올 정도의 레벨이 됐단 말이야. 내가 몇인데? 벌써 16이야? 어우 야 많이 올라갔네. 되게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노가리만까지 끈 것 같은데 맨날. 은근히 많이 했군요. 돈이 정말 빨리 쌓이죠. 그냥 뽕내로 가야겠어. 이제 공방을 지으러 갑시다. 아직까지 이게 모르겠다. 얼마나 땅이 큰 건지. 일단은 도시가 많긴 하거든요. 여기 일단은 어디였죠? 방금 있던데 이쪽이었죠. 여기였나? 양양 여기 도시가 3개 몰려있었고 4개? 5개? 6개? 이렇게만 봐도 6개니까 여기도 좀 있었고요. 오히려 땅이 더 큰 것 같다. 여기는 이상하게 다 비어있더라고요. 여기 있겠죠 아마. 여기도 없을 것 같아. 여기까지 있을까? 딱 여기까지. 삼국지가 원래 이래요? 땅이 좀 더 약간 다채롭게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엄청 넓을 줄 알았어. 이렇게 다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삼국지가 진영이 좀 재미가 없네. 도시 어딨냐? 이게 도시인가?
아닌 것 같은데? 도시가 안 보인다. 수춘역인가 보다. 성벽이 높아. 야, 이거 볼 때마다 얼마나 지금 현대에 태어난 게 다행입니까. 얘네들 보면은 맨날 잡혀 죽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신기해. 이렇게 게임으로 보면은 옛날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게 아, 맨날 전쟁 나가지고 잡혀 죽고 그러는데 어떻게 늙고 죽을 때까지 살았는지 그게 더 신기하다. 왜 전생 같은 거 보면은 사람들마다 다 그러잖아요. 죄다 공주고 어디 귀족이고 관료고 다 개뻥이지. 어, 왜 말 안 태워줘 이렇게 넓은데. 귀족 관료보다 시골에서 혼자 사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시골에서 뭐 사냥하면서 진짜 아무도 없는 데서 먹을 것도 많잖아 사실. 솔직히 말해서 채취도 나 혼자밖에 안 할 테니까. 그런 데서 이제 늑대 한 마리 키우고 사는 거지. 이거 어떻게 찾으라고 이렇게 걸어서 가라 그랬어. 큰일 났는데? 가보자. 저쪽에 있게. 저기게 저거지 저거? 무슨 귀족이니 왕족이니 다 죽는 거야. 독살당하는 거 아니야. 시골에서 혼자 살면 그런 걱정 안 해도 되잖아. 내가 동남물 캐먹다가 죽지 않는 한. 아, 중세 시대를 가장 이제 좋아하게 된 게 베르세르크였던 것 같네요. 베르세르크가 정말 말상인이었니? 베르세르크가 정말 그 가치가 고난과 역경을 거친 가치. 약간 이제 스토리가 좋으면은 스토리가 이제 깊이가 있어지면은 픽터한테 애착이 가잖아요. 손오공도 이제 꼬마였을 때부터 계속 이제 싸워오면서 어른이 되고 애도 생기고 그렇게. 야 이거 막아놨냐? 잠깐만. 아씨 캐릭터에 스토리가 있어야지 이제 정이 가는데. 언제 행복해질라나 가츠는? 그 새끼는 언제 행복해지냐? 나 살아있을 때 행복해지긴 할 거지? 작가가 내가 알기로 50된 걸로 아는데 내 생각엔 작가 죽어도 어떻게 이어받아서 할 것 같긴 하거든요? 연재를? 여긴가? 너무 조촐하게 있는데. 대체 언제 행복해지는 거야? 어 이제 뭐 행복해질 때쯤 되겠지 하고 보면은 과거사가 나온 지 꽤 오래됐거든요? 과거의 그 고통을 보고 이제 여행을. 아야 뭐야 여기 누군데? 원술? 원술이랑 나랑 안 좋아? 영주관계. 원술 그렇게 안 좋은 거 아닌가 보다? 어디 있는데 원술이 그래서? 아 원술이 왕인데 내가 거절을 했나봐. 그래서 그런가 보다. 막는 가, 말른 가자 그럼. 아 이거 좀 그렇네. 힘들게 갔더니 송견. 송견은 괜찮겠지? 안 좋은 추억이 떠오르는 곳이네. 넘어가죠. 다리를 엄청 높은 다리를. 또 황금시대가 끝나고 꽤 됐거든요. 엄청 오래됐거든요. 엄청 오래된 걸로 아는데 이거 30년 넘은 거 아닙니까? 그 연재된지. 야 그거 행복해지겠지 싶으면은 동료들 한 명이 생기면서 휴재 들어갔다가 한 편씩 나오는데. 야 난 이제 뭐 다 같이 여행하고 그러길래 슬슬 이제 정착을 하나보다. 행복의 실마리를 잡나보다. 행복의 끄트머리에 서나보다 딱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싸움을 너무 해서 눈이 안 보이네. 맛을 못 느끼네. 언제 행복해질라 그러냐. 행복해지는 날이 오긴 하는 거야? 백날 칼질만 하다 죽게 생겼어. 어떡할 거야 이거. 이게 너냐? 방어구는 어디다 갖다 놓고 파는 거냐? 아 쟨가 보다. 너무 궁금해. 이제 스토리가. 아 나 여기 있어요? 오 있네? 아 뭐하는 거야 진짜. 제대로 안 해 게임? 이렇게 할 거야? 정신 안 차려. 아 진짜 미치겠네.
좋은 무기 하나 해줘야 될라나? 그만 보고. 아, 나 이거 좀 팔자. 포로 좀. 얘네 이거 포로다 병사 잡혀가면은 영주들 돈 내고 구해줄까? 내가 이렇게 팔아버리면 영주들이 다 구해서 회수해 가는 거야? 회수해 가는 게 낫겠지. 사실 병사를 해서 육성시키는 것보다 그냥 사서 돌려받는 게 더 싸게 먹히긴 하겠지. 그렇게 할까 과연? 어디였죠? 그 이집트였나요? 뭐 어디였지? 그 광산 무너져가지고 사람들 다 묻혔는데 구조 안 하고 집단 무덤 만들었다면서요. 그냥 여기서 죽으면 그냥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과거에 그런 영웅들이 있었지 하면서. 왠지 그럴 것 같은데 얘네들? 예장 이거 도시냐? 성이지? 아니네? 아씨 나 구분이 안 된다. 옛날에 그런 영웅들이 있었지 하면서. 야 너냐? 너지? 야 여긴 도시가 왜 이러냐? 구분이 안 되냐 앞뒤가. 그래? 좋아 잘 나왔네? 그래 애초에 그런 게 없었겠다. 다 죽였겠다 그냥. 병사 좀 데려갔다고 누가 포로로 써. 밥도 먹여야 되는데. 150이라고? 절대 못 이기죠? 여긴 황조 거야. 다음 목표는 여기다. 여기 적이 너무 없어. 여기 강적이 오긴 하네. 얘까지만 싹 먹자. 딱 돼. 가자. 야 궁병 없지? 그 정도 궁병이면은 그냥 걸어 싸우라 그래. 야 돌진해 그냥. 회전력으로 싸운다. 슬슬 이제 공방으로 이득 볼 때가 됐고요. 옛날에 이제 수익구조를 창출하기 좀 어렵거나 무역 루트가 안 좋거나 그러면은 상술이 좀 적고 그럼 그냥 대기를 했거든요? 대기를 해서 궁병이 뭐에 먼저 들어갔어. 그냥 그 공방 수익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이거는 워낙 이제 전투 수익을 많이 주니까 그럴 필요가 없겠어? 쫓아가 다 죽이면 될 것 같아. 아 너무 내가 쉽게 놓아 그리고. 무쌍 언제? 동료들만 무쌍해. 나는 무쌍할 게 없을 것 같아. 체력 괴물들이 무쌍할 것 같아. 힘이 많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10은 찍을 것 같고 지능을 찍어도 저렇게 되면은 내가 힘을 찍어서 체력을 10도 올리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네. 체력이 워낙 많으니까 방어력만 잘 챙겨주면 될 것 같다. 장비도 다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힘이 높으니까. 장비에 이제 힘 제한 그런 건 없을 것 같죠 아무래도? 뭐 진짜 영웅들의 무기는 체력에 힘이 뭐 2000이 필요하다. 영웅들 힘이 2000이다 이런 모르겠는데 그렇진 않겠지. 도대체 10명 죽었어? 가자 돌아가야겠다. 장사 가서 보고. 아 노예 상인이 하나도 없냐. 있을 때가 됐는데 말이야. 황건적 따위에 관심 없어. 가자. 어디냐 여기. 이런 데 왔냐 또. 뭐 있냐 있기는? 뭐 있기는 하네 짜잔하게. 말릉. 아 여기 거기네. 아 진짜 앞뒤도 못 알아봐. 어떡할 거야 이거. 쟤는 안 됐냐?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그래도? 오로 가자. 이거 삼국지 덕후들은 다 알고 있겠지 길 같은 거. 어디를 보면 어디에 무슨 성이 있고 다 알고 있겠지 변태들은. 내가 그런 거 몰라. 알긴 하겠다. 나도 스카이림 보면 알잖아 어디에 뭐 있는지. 아, 그런 느낌으로 하우란 내가 쫓아내는가요? 쫓아내지. 본 거 같은 느낌이 난다 얼굴에서. 얼굴에서 익숙한 남자의 냄새가 나.
본 것 같아 어딘가에서. 이 5에다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와볼래? 들어와봐. 싸우면 쫓아내고. 모르지 또. 서로 좋아가지고 안 설 수도 있거든요. 올라가. 너는 그냥 숨만 쉬면 돼.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야? 내가 쫓아내네요. 체력은 300이나 돼. 강한데 내가 쫓아냈어. 지금 뭔가 더 강한 애한테 맞물리지 않아서 쫓아낸 것 같은데. 어떻게 되지 않을까? 나 카리스마 높아서 이게 설득력도 찍을 거거든요? 뭐 어떻게 되겠지? 몰라. 대화만 제대로 출력되면 좋겠어. 여기 두 개나 있네, 공방 지을 때가. 음식이나 사자. 아, 왜 이렇게 곡물 비싸냐? 아, 참 이거. 아, 이런 게 5만원이나 해? 참나 이거 바가지구만. 이게 뭐냐, 무슨 37이 뭐냐 양손인데. 아, 이거 창스라는 거냐 그냥 다? 아, 씨. 쓰레기네. 모션이 별로라서 싸우고 싶지가 않아. 내가 그냥 멀리서 최대한 싸워야겠어. 카리스마 찍고 입 털어서 먹고 살아야 돼. 카리스마로 권한. 적 있니? 끝쪽인데, 맵 끝쪽인데 뭐 없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여기는, 여기 끝에 사는 사람들은 진짜 천국인 거야? 적도 없어. 영주도 안 와. 천국이네 그냥. 한 건죠. 여기서 한번 털렸던 기억이 났네. 난군. 가보자 쭉쭉. 그 징병하면서 가겠습니다. 양이 좀 많이 적네요. 지방의병이야. 가라. 그냥 어택당해. 다 보병으로 가자. 편하다. 창병 세다. 근데 동료들이 이제 어택당을 하면은 달리기가 빨라서 먼저 가거든요? 장비가 무거워도. 그래서 몸을 대줘요 잘. 아닌가? 아니야 오고 있는 것 같아. 저 색깔 좀 다르잖아. 야, 말 두르기 때문에 이래? 개쎄네. 그렇지. 아, 대경험치 이거 뭐야. 아, 야, 숙련 돈자다 그냥. 해남이가 먹어라. 아, 나 저 새끼 이름 진짜 씨. 볼 때마다 헷갈리네. 이름 왜 저러냐? 이회남이 뭐냐, 이회남이. 아, 아회남이, 아회남? 이름 왜 저래? 누구 이름이야, 저게? 저게 무슨 족보 없는 이름이야. 잡았냐? 한 건적. 벌써 1시간이나 지났네요. 11시 40분에 켰나? 당신 내 지지를 받는다고 얘기해줘. 좀만 더 볼까? 얘네가 근데 사이가 높아도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너는 일단은 데리고 가자. 혹시 모르니까. 해남이 솔직히 화나서 가면은 다시 불러오면 돼. 여기저기 시비 걸고 다니네. 안 되겠다 놈들. 야, 헷갈리지 않게 네 얼굴을 보고 내가 헷갈릴 일 없을 것 같긴 한데 벗겨놔야겠다. 꺼져라. 두 명이나 싸우면 답 없어. 안 나가겠다고 지금 게임 멈춘 건가요 얘? 아, 야, 이건 아니잖아. 아, 진짜 이 게임. 아, 게임 켜지도 오래 걸린다고 모드라서. 옛날 게임이긴 해. 더럽게 오래 걸려. 다 이런 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통 게임에는 어디서든 볼 수 없는
로딩을 기다리는 형상. 지금 여러분들 다 자면서 보는 거 압니다. 기다리세요. 더 잘 잘 수 있잖아요? 안 보게 되면은. 아, 지금 이딴 것도 봐야 되나 싶으면서. 야, 근데 어떻게 된 걸, 어떻게 되길래 이게 화면이 이러냐? 점점 커지는 것 같다, 화면이. 좋아. 내가 노가리를 까고 싶을 때 소재를 주는 게 마블이야. 시간과 소재를 주는 거 아주 귀중하지. 솔직히 이거 마블 집에서 혼자 이거 하는 사람이 있긴 한가요? 이건 솔직히 게임으로는 너무 하기에는 쓰레기야. 내가 마블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단언컨대 쓰레기야. 이거는 너무 지루해, 게임이. 너무 지루해. 솔직히 그냥 시간을 버리는 거야. 뭐 모든 게임이 솔직히 깊게 들어가면 시간을 버리는 거긴 한데 그래도 이건 좀 심해, 이 게임은. 이제 노가리도 깔 수 있고 같이 이제 퇴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재미에서 하는 거지. 나는 이걸 집에서 혼자 켜놓고 한다? 입 다물고? 빨리 나가라. 야, 나 두 개만 가져갈게, 혹시 모르니까. 잠깐만요 여러분, 얘 안 버려집니다. 얘 안 버려져요. 얘 안 버려집니다. 얘 버리면 게임이 멈춰. 얘는 움직이지만 게임이 안 움직여. 이 새끼. 독한 새끼 이거. 야, 뭐야. 끼고 살아야 되나? 야, 쟤가 안 나고 다른 애가 나가는 거 아니야? 아, 뭐 저러냐, 게임이 진짜 쓰레기야. 이거 모두 진짜 쓰레기야. 렉도 걸려. 2008년도 게임인데 이거. 아, 2008년도 게임이 렉이 걸린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야, 진짜. 믿을 수가 없어. 스카이림 같은 오픈월드 게임도 이제 하나도 안 걸리는데. 내 계산으로 2010년도 이후에 나온 게임이 렉이 걸릴 수가 없거든요, 지금 요즘 시대 컴퓨터에. 내 생각으로는. 아, 물론 게임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은 걸리는데 그게 이거야. 큰일 났어. 원래는 마블 안 걸리는데 이 모드는 또 걸린다. 어딘가에서 이제 신기능을 집어넣은 것 같긴 한데 신기능이 들어갈 만한 내부 구성이 아니야, 마블은. 마블에 신기능 넣지 마. 출력될 때마다 렉 걸리잖아. 느끼는 건데 마블이 정 좋다 그러면 플레이하는 것보다 영상으로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솔직히 마블 방송하는 사람들도 세계 정복하지 안 하잖아요? 이거는 아니야. 이거 초반에만 재밌어. 초반에 이제 공방 모으고 레벨링하고 극초반에. 나중 가서 어차피 사다리 올려서 먹고 뭐 이게 없어. 너무 어려워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너무 쉬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하면 돼. 노가다야 그냥. 하우란 너 여기서 살던가 하우라는 나가던가 말던가 알아서 하라 그러고요. 내버려 두겠습니다. 신경 안 쓰는 게 나은 것 같아 저런 애들은. 길이 있냐? 뭐를 먹겠다고 절로 가는 거냐? 강도도 있네? 강도는 별로 안 줄 것 같은 돈? 와, 여기 되게 많다, 야. 나 느리네요? 가라. 후라니 주먹으로 싸우니? 수준. 후라나 빨리 가야 된다, 너는. 붙어 있으면 안 돼, 후라나. 후라니 빨리 퇴출돼야 돼. 같이 떨어진다고 사기 동료의 끔찍함이 들어서 후라니 빨리 놓아줘야 돼. 얘 무쌍 가능하냐?
모션 진짜 씨. 이게 때리는 건지 갖다 대는 건지 모르겠어. 쓸데기 없이 창 돌리는 모션이 있어서 봐봐. 이게 뭐 때리는 건지 갖다 대는 건지 진짜. 아, 겁멋. 중국인들 역시 꽁푸의 나라. 아, 이 새끼들 이거 안 되겠어. 무림의 나라 진짜. 너무 때릴 마음이 안 들어. 야, 근데 저런 거한테 죽으면 어떡하냐? 강도한테. 야, 좀 심했는데 다섯 명 죽었네. 야, 부상자가 생기는 거 자체가 안 되지. 저렇게 약한데 적들이. 800원은 주네요 또. 하우란 진짜 노가리 많이 까나보다. 온천재 다 싫다 그러네. 노예야 노예. 하우란 능력치 어떻게 되냐? 야, 너 만능형이야? 주제도 모르고? 참나 이거. 한 손으로 한 손 방패네. 딱 굳이 주자면은. 아, 얘네 너무 적다 야 금액이. 시간이 아깝다 싸우는 거. 도비만한 게 없네. 수술 찍을 거고. 야, 창 돌리는 것 봐. 역겹. 역겹스. 아, 돌리지 마 진짜. 그래, 이렇게 싹 때리고 가면 얼마나 편해. 얼마나 멋있어. 왜 자꾸 돌리는 거야. 하, 마음에 안 들어. 자꾸 돌리려고 각지지 말라고.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손목을 휘저어야 창을 돌릴 수 있을까. 야, 각지는 거 같잖아 자꾸 때릴 때마다. 봐봐 봐봐, 돌리려고 그러는 거 봐. 안 돌아간다고 그 방향은. 때리는 것도 더럽게 느려. 때리는 건 느린데 돌리는 건 빨라서 너무 열받아. 아예 다 느렸으면 좋겠어 그냥 차라리. 봐봐, 때리는 거는 쭉 때리는데 돌리는 건 휘직 돌려버리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야, 95원이 뭐냐? 어? 휴난 또 좋아해? 여잔 또 좋아해? 이 새끼가 안 되겠구만. 도비 잡는 게 딱이다. 그 기병은 솔직히 많이 안 줬어. 기병보다 도비가 더 많이 줬던 것 같고. 쟤는 어떨까? 세 보이는데? 28명이나 있어. 보로. 만원 생겼네요. 도시 하나 가져갈까? 건령? 공방 지으러 왔습니다. 쟤는 상인이겠지 당연히? 상점 옆에 있으니까. 오늘... 아, 오늘 늦은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방송을 했습니다. 아침에 아니라 정확히는 이제 3시에 끊어서 6시까지인가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키는 겁니다. 무려 새벽 1시 방송. 더 말해주게. 왕이야. 아, 평소에는 아침 10시 합니다. 주말에는 좀 저녁에 하는 편이에요. 좀 오래 잘 걷기 때문에. 야, 왜 이렇게 하우란 싫어하냐? 그만 싸워. 10시부터 기다리셨다고요? 3시에 방송 켰습니다. 야, 여러분들 아쉽게 됐네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마균이 레벨업했어? 지도세도 모르게 레벨업하고 가만히 있는 쟤는. 그래, 가만히 있는 게 최고야. 가만히 있으면, 야, 얘는 무조건 원거리만 되나봐. 아, 독한 놈들 저거. 가만히 있으면은 싸울 일이 없다고. 투수로 가자. 아,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 내려가라, 마균아. 마균은 세뇌를 잘 쏘니까 그나마 용서가 된다. 추는 레벨업 빨리 해야 된다. 추나는 솔직히 얘네들이 더 좋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두 명이서 의술이 다 높으면은 굉장히 효율이 좋기 때문에 동료가 세서 뭐 혼자서 막 100명을 죽이는 말도 안 되는 괴물이 아닌 이상은 쟤네가 낫지, 솔직히. 동료가 지금 상당히 괴물이긴 한데 지금 타임이 낮고 방어력이 낮아서 그렇지 장비만 뽑히면은 아마 무상할 겁니다. 혼자서 막 10명 죽일 거예요. 숙련도도 기본이 높은 편이고. 하, 괜찮은데 이거 검? 135면 걸리지도 않고 92면 빠른 편이고 좀 느리긴 하지. 한 손에 30면 좋은데 찌르기가 있어서 딜로스가 좀 있겠죠? 합사대보 가자. 비싼 거는 너무 아까워. 비싼 걸 줄만한 애들이 아니야. 야, 이거 좋은데. 아, 이게 찌르기가 있어? 아무리 봐도 찌르기가 없는 무기인데. 아이, 뭐 미친 게임이네. 뭐 1,000원도 없냐 나? 아, 2,000원 필요하구나. 하... 야, 노예 안 살 거야 노예? 하나가 이거 10명 팔면 2,000원이라고. 아, 얘는 아닌가? 방천하극 아마 있을 것 같네요. 돌아가야겠다. 여기서 먹을 건질 게 없다. 파군? 비무대회. 야, 여기는 여기 서양이잖아. 야, 잠깐, 완전 서양인데 나물 있는데? 야, 라면 똑같네. 얘 라면 당장 팔죠 뭐. 싸려들이기 때문에 200원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손을 안 댔나봐 만들고. 와, 여기 어디냐? 아, 가도부도 구, 아, 위로 왔구나, 내가. 그래, 완전 외지네, 그러면은. 여기 도시가 있다는 게 신기하다. 여기도 있긴 하네? 야, 많이 있네? 검문관 가야 돼, 여기 가려면은? 참나, 이거. 일로 가봐. 가르치네, 일로. 아, 한중을 가려면은 그냥. 아닌데? 뭐지? 장로 있어. 관색. 생긴 것 봐. 노예 상인 있네요. 아, 먼저 학교 가시는군요. 안녕히 가세요. 일 있으신 분들은 자야죠. 지금 자시면 됩니다. 아, 이거 계속 보시면 안 좋아요. 몸에 안 좋습니다. 새벽이기 때문에 일찍 자셔야죠. 관색이 하, 좀 애매해 보이는데? 무기는 나쁘지 않네. 무난하네. 느리긴 하다, 느려. 좀 약한데. 심각한데? 야, 말은 좋은 거 낀다, 야. 말은 나랑 바꾸자. 나 갈색이 땡겨, 오늘. 오늘 난 갈색이야. 270? 괜찮네. 포람 260에 활이 있어요. 궁술 하나밖에 없지만. 활은 안 쓰는 게 낫겠다. 넌 보병해라, 그냥. 이 체력이면 보병하는 게 낫지. 호라니 아직 처먹고 다니냐? 참나, 이거 안 되겠고, 호라니. 아, 잘 동료들끼리 또이또이 해야 돼. 쟤는 데려갔으면 좋겠던데, 키우는 맛 날 것 같은데? 레벨 좀 낮고. 곡간이야. 아, 여기도 있네, 다 있을 거. 위쪽에도. 저쪽에만 없었나봐. 가볼까? 천수래, 천수. 위도 다 있네. 너무 아래쪽에만 저기 있어, 근데. 어디보자... 별거 없죠, 여기? 비무대 청룡도. 야, 7만원? 아, 속도가 좀 느려. 이거보다 빠른 것도 있었어.
빨라야 되거든요? 보람은? 아, 많이 죽기 때문에 살라면 빨라야 돼. 한 장극 로스트아크나 한 번 더 할까? 로스트아크 너무 재미없다면서요. 저 저번에 한번 언급했는데 하시는 분이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하는데 지옥이라고. 너무 끔찍하다고. 로스트아크 스토리는 진짜 재밌었거든요. 솔직히 스토리는 지금 봐도 재밌을 거예요. 당연히 뭐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선비 부족? 야, 이 뭐냐 선비대장? 나 싸운다고 나한테? 아니죠? 이길 것 같은데 내가? 야, 근데 병상 엄청 많이 갖고 있네. 그건 스토리는 재밌는데 항상 얘기한 거지만 만렙 컨텐츠가 재미가 없어. 유저 묶어둘라면 만렙 컨텐츠가 재밌어야지. 가금도 만렙 유저들이 재밌게 할 텐데 너무 초반에만 힘줬어. 그냥 가서 싸우면 되겠지? 야, 공병 별로 있지도 않으니까 뭐. 얘네만 뒤로 후퇴. 20보 후퇴. 왕쌍이 죽였어요. 잠깐만. 말 타고 오네? 야야, 그냥 다 돌진해. 이거 솔직히 이길 것 같아. 돌진해도. 아니야, 큰일 났다 이거. 아니야, 몰라. 아무런 짓다. 옆으로 세지 못하게. 아, 너 모션이 구려가지고 내가 때릴 수가 없어. 이길 수 있냐? 네, 우리가 많아. 이긴 거냐? 이긴 거 같다. 왜냐면 우리는 센 녀석들이 있기 때문에 따로. 아,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감사히 받아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동료들 세기 때문에? 아, 물론 동료들이 세긴 해도 방어력이 안 돼서 값어치 못하고 있긴 하지만. 야, 많이 죽어. 20명 죽었어. 하지만 많이 데리고 있죠 얘네. 100명 데리고 있죠. 100명이 다 나오진 않겠지만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중앙으로 노병들 나왔습니다. 원거리 잡아봐. 우리 추가도 있었어. 원래 기병들이 조금 나오면 정말 잡기 힘들거든요. 특히 군기병 이런 애들 도망다녀서. 노병이 추가가 됐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우라 있냐? 피투성이가 돼서도 열심히 싸우는구나. 의외구나. 하우라인 저 정도면은 다른 동료들은 안 봐도 뻔하다. 엄청 세겠다. 야, 후라니 무기 줘도 되겠는데. 아깝하겠는데. 나한테 욕먹으면서도 잘 싸우고 있어. 그러니 사리에 빠진 것 같다고. 많이 죽어서? 와, 얘네 뭐야 머리? 우리 동네가 아닌데. 야, 우리나라가 아닌데 얘네는? 남의 나라인데? 중장궁병, 정예노병. 아니야, 나 이제는 보병 위주로 내려가야 돼. 야, 진짜 많네. 별게 다 있네. 중장병. 기사병도 있어. 야, 갑주가 점점 이제 섞이는데? 약간 외국물 좀 마신 것 같은데? 야, 내려가자. 세네. 얼마 줄까? 주는 거 보면은 견적이 나오죠? 아, 이래도 도비보다 약해? 50명이었는데? 아, 도비가 진짜 가성비가 짱이다. 짱짱하다 걔네는. 추나야 내려가라. 나그야 내려가라. 하나 올려야죠. 추나보다 위에 왕도. 아, 능지 규련 타임. 타임 오네. 아, 빨리 올랐네 쟤는. 카리스마 찍어주고 설득력 찍습니다. 아, 역시 아래 동네가 짱이다. 착한 애네요. 저 불만도 몇 번 전쟁 겪으면 사라지거든요. 현실적이야. 아, 선빈 좀 위험하네. 아직 창병이 정의가 안 돼있어 지금. 내가 너무 약해. 도비가 짱이야.
아, 좋다. 안문. 아, 나 안보 군대가 이렇게 많아? 2,000호 있어. 5대. 야, 위쪽 동네는 클린하네. 돈 좀 모아서 가야겠다. 아, 여기는 이제 좀 위험하거든요. 기병이 세기 때문에 잘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막혀있냐? 갈 수 있지? 그렇지. 가야지. 용병들 해야겠는데? 돈이 슬슬 후달리는데? 참. 왜 자꾸 1,000원씩 뜯어가냐? 기분 나쁘게. 1,000원 크거든? 그래, 바로 나오잖아. 쓸어버려. 그냥 어택당이야. 전혀 지지 않아. 나도 겸치 좀 먹자. 후라니가 불만을 별로, 이제 후라니랑 엮이는 애들이 없는데, 갑자기. 싸울 때 되면 계속 싸우는데, 얌전하다, 갑자기. 야, 어디 가니? 얘들아, 안 오고 뭐하냐? 야들아. 아, 난 때리기 싫어. 그냥 쇠뇌로 쏴야겠어. 장전이 나해. 아하, 소리 들리는 것 봐. 아, 150이야? 많이 올라갔네? 실전 가능하겠는데, 150이면? 야, 어디가? 아, 이거 못 쫓아간다. 아, 저걸 못 쫓아가네. 엉덩이. 아, 도아, 안녕하세요. 잡았냐? 야, 답도 없다 쟤네. 못 잡겠다. 딱 봐도 꼬라지를 보니까. 참나 쫓아가는 거 봐라. 아주 아주 독한 놈들이야. 쟤네 좀 때려봐. 올라갈 때. 그렇지. 오, 잡았네? 하우라니 잡았어? 아, 마블이요. 다행이네요. 해본병. 아, 야, 해본병은 데려가야 돼. 신병 버려. 오, 단양정병도 있어? 경보도 버려. 이 정도면 됐다. 딱이다, 야. 아, 좋네요. 병 질이 점점 올라가고 있죠. 어? 하우란 좋아한다고? 반전에 반전. 야, 의외다. 하우란, 후라나 또 뭐 줘야겠구나. 아이템 지금 산적인데 왜 이렇게 많아. 죽어. 뭐해, 가서 해치고 와. 나 이제 가고 싶지도 않아. 근데 이제 꾸준히 가져야 돼. 가고 싶지 않아도. 안 그럼 잠들거든요. 게임의 특징입니다. 왜 이렇게 안 가냐 얘네. 야, 가라고. 그렇지. 너희들만 보낼까? 아, 노예만 보내도 괜찮았겠다. 노예만 보내보자, 다음부터는. 후라닌 장비에 맞춰주면 되니까. 아, 88이나 주네, 의외로. 쏙? 드리프트. 아, 여기서 활질이야. 아, 왜 이렇게 느리냐, 진짜, 때리는 거. 한번 휘두름의 모든 시간에, 이제, 시간이 갔다면은, 창을 돌리는데 많이 할애돼 있어. 때리는 게 너무 느려, 그래서. 아우, 야. 나한테도, 먹이를 줘. 후라나!
후라니. 후라니가 잡았냐? 와, 미쳤네. 후라나 가라. 후란몬. 고! 야, 달리기 됐다 빨라. 후라. 후란. 개 웃기네, 쟤. 장비 가벼워서 저렇게 빠른 거죠. 이제 무기도 없고요. 잘 가네, 은근히. 안 보여. 허울 안 맞으면 되게 웃기겠다. 아씨, 준비 좀 구리네. 아직이네. 역시 200이야. 역시 200은 돼야지 원하는 대로 쏠 수 있다. 근데 오늘 폴아웃 되게 DLC 괜찮더라고요. 이번 꽤 저번 DLC가 재미없었는데 이번 거 하고 뉴컬든 재밌다고 난리니까 재밌겠지 당연히. 재미 좀 보겠어. 폴아웃 재밌다. 폴아웃 되게 재밌네. 특이한 게 맵이 좀 작네요. 폴아웃이 스카이림이 더 큰 것 같기도 하고 맵이 점점 이제 여러 가지가 생기면서 약간 이제 상대적으로 키가 작아지나봐. 뭐 그래야지. 어, 좋다. 야, 방천하극이다. 42에 117이면 엄청 세거든요 이거. 아, 물론 찌르기가 있는데다가 약간 딜이 저래서 하, 좀 그지기하긴 한데. 와, 이거 뭐냐. 찌르기 냄새 구야. 참나. 이거 하나 가져가자. 가져가. 개 돈도 없으면서 몸깡이야. 복양 기억해 두겠어. 금방 모으거든 돈은. 태산 아래쪽에 하나 있지 않을까? 오케이. 저기다 저기다. 일단은 팔고 가자. 지금 거지가 있냐? 어디서 본 것 같은 거진데? 방열이니? 아, 꺼져라 방열아. 너가 숟가락을 얹을 때가 아니다. 야, 잡으러 가. 신병은 버려. 아, 쓸어버리고 와. 이제 수술 찍히기 시작하면서 균형이 잡히면은 영주군이랑 싸워도 충분히 이득 볼 거라고 봅니다. 후라니 장비도 줘야 되고. 후라니가 은근히 떡상할지도 모르겠다. 자리 잡지 말고 그냥 가라고. 그렇지. 어디서 자리를 잡어. 풍운삼국지요? 모르겠네요. 중국 거라서 없지 않을까요? 와, 중국계 중국 모드가 약간 인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거 인기는 많은데 다른 모드랑 비교해서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죽은 다음 보는 것도 그렇고 내가 이제 프리 화면으로 보는 게 편하죠. 모션도 그렇고 웹 생기는 것도 그렇고 별로야. 맵 생기는 거 자체는 참신한데 전혀 효과를 못 보고 있어. 오, 잘 잡는다 이제. 그렇지, 좀 더 잡아야지. 맹신도랑 송병인데 이렇게 잘 잡아. 해본병 의식 잃었고요. 좋아. 아, 남캐입니다. 전 남캐만 합니다. 예전에 그 뭐였죠? 툼레이더에서 라라 크로포드 이후로 다 남켰던 것 같네요. 아, 저번에 찌꾸루 게임 헬렌의 신비한 성도 역캐였나? 헬렌 재밌었는데 헬렌은 한번 영상으로 약간 이제 완전 찌꾸루 게임 냄새가 나는데 영상으로 한번 살짝 보시고 지금 해보시는 것도 좋게 생각합니다. 헬렌은 괜찮았어요. 게임이 되게. 너가 상처 가자. 너가 상처 가고 쟤한테 수술 주면 되겠다. 여러분 보시면은 한번 해보기에는 괜찮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찌꾸루 게임 중에 약간 이제 딱 호불호가 갈려서 마이너한 딱 이미지인데
막상 해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전투 방식도 그렇고 되게 특이했어요. 헬렌의 신비한성. 다른 분들 영상도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고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괜찮았기 때문에 시간 딱 때우기도 좋을 것 같아요. 특이했거든요, 되게 전투가. 턴제 전투였고 턴 행동에 이제 들어가는 다음 행동까지 숫자로 돼 있어서 바로 이제 니 턴 내 턴이 아니라 아 대화면에 뜨는 거는 제 얼굴이 아니라 제 동료 얼굴입니다. 남캐 동료도 많아요. 대체 어딨냐 이 포로 상인들은. 어디 갔냐 얘네들. 아 이 정도 있으면은 나올만한데. 산적 말고 어 씨 산적이 기어나오네. 정렘이 떨어지게 씨. 아 너무 멀다. 아 너무 이쪽이다. 아 잘 안 아 잘 안 붙네. 어디서 수박깨기야 수박깨기. 딱 이제 몸을 관통하고 넘어가야지 딱 제 체육감이 있는데 너무 그딴 게 없어. 야 그 이걸 못 맞추냐. 활 왜 든 거냐 살짝. 아 피했는데 맞아지는 거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맞는 거였잖아. 아 노예상이 언제 나와. 언제 나와. 7500원 됐잖아. 이번에 팔고 딱 아 야 없네. 아 여기 있네. 후란이 의외다. 후란이 세긴 하거든요. 너무 동료 상성이 안 맞아서 못 보낸 건데 보내려다가 렉 걸려서 못 보낸 건데 오히려 쓸만할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된 거 그냥 저기 공복이나 사죠. 후란이는 그냥 주먹으로 싸워. 몰라. 후란이 아직까지 미지수야. 아직 믿을 수가 없어. 왜 다 이렇게 있었구나. 한쪽 먼저 사고 오자. 장로야 이름이. 항상 장로야 그러면? 야 뭐가 이렇게 이따위로 돼있냐. 다리는 왜 만들어놓은 거냐 이럴거면은. 야 도시가 알차네 여기는 또. 나 저기서부터 시작하는 건 좀 심하지 않냐. 걸어서 왔으면 어쩔 뻔했어. 도시 둘러보기 좋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나 보다. 야, 너무 넓다 야 쓸데없이. 쓸데없이 넓네 진짜. 야, 여기는 왜 아무것도 없는 거냐. 가운데는 여기 있죠 길봐. 이제 길마 추적기야 나는. 오 괜찮네. 여기서 벨벳이 팔아진단 말이야? 이런 지역에서? 용병일을 하고 싶은데 할 필요가 없어 너무. 하강도비가 너무 많이 줘. 내 생각에 용병일 하면서 전투를 해도 하강도비만큼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경험치. 돈도 경험치도 다 항로비 잡는 게 짱이야 그냥. 도비 어딨니? 도비는 행복할 수 없어. 다 죽었어 이제. 한강도비였나? 아 이름 뭐였지? 하비호강이야? 하비호강이야? 아 이름 왜 저래. 이름 막 지어내고 있죠 지금 막. 중고가 제일 싫어. 유봉부대 참전. 아, 요즘 취직하려면은 중국어 배우면 짱짱합니다. 언어 배우시는 분들 중국어 추천드려요. 한때 나때 그게 있었거든요. 일본어를 하면은
일본어 유행이 있었는데 일본어 하면 뭐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일본어 배운 유행이 있었는데 중국어가 훨씬 도움됩니다, 여러분. 야, 일본어는 공부해본 적 없는데 알아들을 것 같아. 드래곤볼 하도 많이 봐서 말하면 대충 알 것 같아. 여러분들도 이제 일본 만화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데 들으면 알 것 같은 자기 욕만 자기 욕하는 거는 귀신같이 알아듣는 그런 계열로. 사실 일본어가 배우는 사람들 다 이제 만화 보다가 배우는 거 아닌가요? 일본어보다 중국어 취직에 도움이 되는데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일본어까지 배웠음 몰라도. 다 비슷비슷한 거지 뭐. 유봉 벌써 100명이 됐네 상한이. 아 1000원밖에 안 들어왔어 쟤 때문에. 아 자식 저거 내 건데 내가 몰았는데 제가 중간에서 먹어버렸어. 양심 있는지 고맙다고 하네. 아 여기 비싸냐 여기 음식. 아 내놔봐. 많다야. 이제는 야 솔직히 이 정도면 거적대기인데 이런 애들한테 자꾸 쳐맞는 거 생각하면 진짜 극혐이긴 하다. 하비오가 이름이 뭐가 그러냐. 하비호강이 뭐냐 하비호강이. 야 잘 잡는다. 이제 그냥 쓸어 담죠? 앞살이죠? 사실 곤봉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프지가 않거든요 애초에. 창은 그렇다 쳐도 창도 때리는 피해는 좀 낮아요. 찌르는 게 아픈 거지. 야 저 뭐 얘 누구냐? 장모병 저렇게 무식한 창으로 찔렀단 말이야? 저거는 봉으로 날로 맞아도 아프겠다 야. 날이 아니라 그 봉으로 맞아도 아프겠다 야. 돈 얼마 있어? 5,000원? 언제 레오파니? 막연아 너가 업해야 돼. 얼마 안 남았구나? 아 세 번 써면 업하겠는데. 노예 팝니다. 어우 마침 있네요. 건강이야 언제나 뭐 똑같죠 뭐. 아, 쏙 하고 낫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이제 이게 보험을 못 들어서 그게 문제네. 병 때문에. 병이 아니지. 나는 혈압이 높은 건데 혈압이 높으면 그냥 들 수 있는 게 없네. 어떡하냐. 아프면 알다 죽어야 되나? 참나 이거 우리나라처럼 이제 의료복지 잘 되는 나라에서 말이야. 의료보험 좋은 나라에서 복지라고 그러면 안 되지. 보험이지 사실은. 야 뭐야 얘 97 누구야. 아 두목이야? 수적이다. 수적도 많이 주잖아. 원래는 학생 때 들었어야 되는데 학생 때 오래가는 보험을 들었어야 되는데 학생 때 운동을 해가지고 병원에 자주 가니까 그때 못 들었거든요. 야 화살 쏘네. 되게 잘 쏜다 얘. 역시 피지컬 몬스터야. 알몸으로 다닐만해. 그 정도 쏴야지. 엄청나네 얘네. 야 너희 쏘지마. 겸치 들어오는 것 봐.
다 안 됩니다. 혈압 높으면은. 병원 가면은 큰 병원 가라고. 큰 병원 가면 입원하라 그래요. 혈압이 높아서. 학생 때 운동해서 학생 때. 지금은 운동 안 하고 밥 먹고 게임만 합니다. 겜생이죠, 겜생. 아, 마땅한 게 없네. 역시 방천화학만한 게 없네. 방천화학 같은 계열이 야 이제 이름 있는 무기들이 레어한가 봐. 방천화학 같은 거는 저도 들어본 적은 있거든요. 잘 알지 못해도. 아, 팔고 가자. 노예. 옛날에 합숙해서 생활했었는데 그때 게임이 하고 싶은데 게임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상 합숙 생활하면은 친구들끼리 놀러가서 노래방 가고 그러니까 게임에 한해 미쳐 있었는데. 운동하는 애들은 게임을 하는 재미가 없어. 걔네들은 게임을 그냥 아예 안 해. 이게 노잼이야. 사람이 이제 게임도 하고 그래야지 이제 문화인이면은 컴퓨터 할 줄 알아야지. 맨날 볼링이나 치러 가고 막 노래방이나 가고 그러니까 내가 재미가 없어요. 그래 인싸 놀이는 하고 싶지 않다고. 다 반란이네? 만병통치 큰 병원 가세요. 저 학생 때 권투했습니다. 아 절로 가서 공방을 사야 되는데 가기가 너무 애매하다. 너무 멀어. 돈 2만원까지 한번 모아둘까 그냥? 나 때는 그걸 하면은 굉장히 쉬웠어요. 그게 학교 특기 생각하는 것도 쉬웠고 같은 반에 축구하는 애가 있었.. 아 축구란다 그 태권도 하는 애가 있었는데 걔는 걔도 수상 나름 한 것 같던데 딱 그런 거 없다 그러더라고요. 걔한테 들은 거라 나도 확실히 모르는데. 나름 재밌었는데 동계훈련은 좀 그랬는데. 같이 모여서 이제 밥 먹으러 가면은 시골이니까. 아, 야 하울한 폐기보소. 할머니들이 손주 같다고 밥도 막 순댓국도 막 많이 주고 그랬는데. 더 웃긴 건 그때 합숙한 데보다 더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연천에 살고 있거든요. 내가 살던 집이 합숙소보다 학교에서 더 가까워서 집에서 학교 가려면 자전거 타고 얼마였지? 한 30분이었나? 한번 갔었는데 합숙소에서 학교 가려면 버스 타고 맨날 갔었는데 개불편했지. 나 왜 이렇게 많이 죽었어 얘네. 아 진짜 황건적. 근데 정예병들 술발 찍어야겠어. 항복강적이 낫다. 어 얘네가 포로도 은근 닫고 있어. 세서 그런지. 아 그랬어요? 어 우리 합숙소에는 헤비급 자체가 없었습니다. 헤비급 아예 없을걸요? 아 지금 있을라나? 어, 아예 안 할 겁니다. 그 이제 올림픽이 아마추어고 프로는 벨트인데 B급이 너무 없어서 안 될 거예요 아마. 어 모르겠네요 잘. 대체 운동하는 애들이 별로 없었죠. 어 지금은 다 이제 전문 기술 배우고
그쪽 빠지는데?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서 운동을 한 거기 때문에 나도 최소 4등인가? 그 정도인가? 그러고 보면은 약간 운동하는 애들이 더 오히려 몸이 왜소한 것 같아. 네. 특이하게 전혀 그런 거랑 관계가 없는데 약간 왜소한 게 이제 많은 것 같다. 특이하게 나는 키가 큰 편이 아닌데도 학생 때는 제일 큰 편이 들었거든요. 원래 운동하는 애들이 더 크고 그렇잖아요. 만화 같은 데 보면은 슬램덩크 같은 거 보면 다 키가 무슨 일본 애들 키도 작은데 막 190이고 그러는데 현실은 달라 또. 아, 버, 아, 기껏 쫓아가니까, 이씨. 이씨, 만화는 만화야. 키가 그렇게 커본 적 없어 모르겠는데, 그렇게 크면 재밌을 것 같다, 뭔가. 사는 게. 키 엄청 크면은 내가 간신병이라 그런가? 약간 재밌을 것 같은데 길 가면 다 쳐다볼 거 아니야. 야 너 진짜 스펙 잘 나왔다 야. 타임 7이면은 다 되지. 한손 무기인데 심지어 가성비 굉장히 좋네. 황건적이야. 아 다 황건적이야? 아 황건적 안 되는데. 제 때보다 훨씬 전이라고요? 나이가 대체 몇 살이세요? 세상에 40대신가? 이걸 어른이 보는군요? 이게 사실 좀 애매하죠. 난 항상 생각하는 건데 3D 그래픽 게임보다는 중간 세대 3D 그래픽 게임보다는 사실 이 2D가 난 것 같아요? 2D 게임은 요즘에 봐도 그냥 아 옛날 게임이네 싶어도 약간 재미가 지는데 옛날 3D 게임 있잖아요. 파이널 판타지 약간 중간에 있던 그 3D 게임들 그런 거 보면은 너무 그래픽 눈에 안 익고. 아 그래요? 40대 아닌 것 같은데. 관음을 좀 하겠습니다. 와 세상에 40대도 유튜브를 보는군요. 아 그래요? 난 40대가 가장 안 볼 것 같은 게임이 마블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아, 너무 애매하죠? 이건 아예 옛날 게임도 아니고 요즘 게임도 아니고 너무 애매한 게임이다 라는 우연히 접하게 됐을. 그렇지 않나요? 접하실 때 이제 우연히 보지 않았나요 이 게임? 나도 우연히 봤거든요. 그리고 이런 류 게임의 그래픽만 보면은 이것보다 더 좋은 게임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임이 거의 없잖아요. 특이하기도 하고 대체 왜 닌자들이 노예를 파는지 모르겠는데 언제 나오는 거냐. 꼭 팔라 그러면 없더라. 길 가다 보면 항상 있으면서. 하여간 말이야. 여기 있네. 아직 여기 있네. 2만원이야? 무기 되냐? 아. 이런 거 말고. 아, 한장극. 무조건 방천하극을 봐야 되네. 방천하극만 하는 게 없네. 아까 뭐 100 엄청나게 센 것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일단 있으면 사야겠어. 공방도 좋지만 공방 먼저 해야 되려나? 공방 먼저 하자. 위쪽 공방을 사죠. 유비? 초청은 받자. 초청은 받고 안 가면 되니까? 아 이거는 도망갑니다. 남기고. 아 이건 도망가야 되네요. 이거는 붙으면 전멸 날 것 같거든요. 도망갑니다.
야, 하우랑 나한테까지 딴질 건단 말이야? 양심도 없는 놈 저거. 역시 공방이 제일 편해요. 뭘 하더라도. 아, 원술, 아. 원술 침묵해야 되나? 사노라. 아, 여긴 너무 먹을 게 없어. 말랑했죠? 5 안 했죠, 5? 5 하러 가고요. 슬슬 이제 이거 간다. 이러고 다음에 키면 다 까먹습니다. 이거 간다라 그러고 다음에 키면 또 까먹어요. 이거 쓸때 해야 돼요. 사람 있는 거 보니까 적 없나 본데. 대체 도시를 어떻게 이렇게 해지를 생각을 했을까? 강을 사이에 두고 성벽을 세운 거 아니야? 야, 참나 골 때린다 이런 거 보면은. 또 강을 또 쓰는 것도 아니고. 아, 쓰긴 하네. 생선 잡나 본데 나름. 관상 때문에 그냥 한 건가? 되게 특이하다. 길드마스터는 다 어디 박혀 있는 거니? 어떻게 알만 하면 또 없냐 또? 여기 너무 맵이 애매한데 강 때문에? 여기 있을라나? 아, 얘는 찾다가 한 세월이야. 맵은 또 더럽고 넓어가지고 여기 얘인가 보다. 아, 무기상인인 것 같은데? 너 무기상인이지? 아, 무기를 뭐 이렇게 사냐? 도떡이 시장이냐? 아, 무기상인 하면 대장간 옆에서 팔아야지. 사람들도 대장간을 찾는다고요. 무기상인 찾을 거면은 누가 저런 데서 무기를 팔어? 어차피. 아, 그리고 요즘 저런 거 하고 동네 축제를 하면은 이제 구석기 축제 같은 거 하면 저희 연천에도 그런 거 하면은 이제 근처 식당이나 뭐 맥도날드는 없지 우리 동네. 롯데리아 있거든요. 롯데리아 그 배스킨라빈스도 생겼습니다. 옛날 롯데리아 하나만 있었는데 그런 거 이제 생기면서 거기서 이제 축제장에서 팔더라고요. 그럼 장사 잘 되나 봐요. 말이 구석기 축제지. 나 우리 동네 축제가 제일 구분 이상해. 그럼 축제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게 여기 말상인 입구 다 있네. 저쪽인가? 너무 찾기 어려운데 여기는? 저기 있었어야 됐어. 여기만 없어. 너무 어두워서 그래 내가 못 봐. 그럼 없는 거예요 여기? 아예 없네 그냥? 먹는 거 자영업이 많던데 그 백종원 여긴가 보다. 아 여기네. 아그 도시랑 비슷하네. 그 바닐라의 위치가. 아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아 맹세컨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 마블의 1인자가 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어차피 내가 이거를 몇 년을 해도 마블의 1인자는 인기 스트리머가 마블을 한번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루가 됐건 뭐 1시간이 됐건 20분이 됐건 잠깐 하면은 그 조회수는 제가 여태까지 한 모든 마블 영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할 뿐. 아, 왜 이렇게 비싸냐? 아, 무슨 과일이랑 고기 이렇게 비싸. 돌아가야겠죠? 우리 동네로. 만 원이 남아서 하나 더 사고 싶긴 한데 이걸 쫓아온단 말이야? 아, 이건 좀 부담되는데? 그렇지. 유저는 도시 성일태고. 아, 얘네 왜 이렇게 하드코어하냐? 아, 잘 봐야겠는데. 되게 많네. 아까 올 때는 멀쩡했는데 센거 하나도 없었는데 예장으로 가죠. 돌아가서 우리 동네에서 무쌍을 해야겠어. 8명, 16명이나 날렸어. 마균이가 레벨업이 됐네요. 정작 싸울 땐 레벨업 안 되더니. 아, 없었어나? 시까지 갑니다. 유효. 여기. 아, 있지? 아. 우효 너무 요즘 우효가 유행하잖아요.
나긴 찍자 그냥. 우효 어감 너무 좋더라. 우효 수술. 씹덕체가 그렇게 재밌다니. 아. 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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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되겠지 황조? 야 이름이 할아버지 이름 위험 있네. 고생길이 험한데 이거 어딨냐 얘 또. 제발 다리 건너에 있어라 제발 진짜 제발. 오아 다행이다 봐서 다행이다. 어 땅값 좋아 500원이야 공방. 결국 기승전 공방이야 내 생각에. 이거 이 정도 공방이면은 끝까지 흑자 남길 것 같거든요 게임 끝날 때까지. 그리고 조금 더 가도록 하죠. 뭐 내 생각에 흑자만 남기면은 워낙 이제 전투 진화를 많이 주다 보니까 전투 보수를 많이 주니까 굳이 뭐 더 안 올려도 될 것 같긴 한데 아래로 가죠. 아래가 좀 안전할 것 같으니까. 아니구나 반대로 가야 되는구나. 일로 가면 없겠지? 저기있다 약간 포로가진을 잡는 게 좋은데. 아 신호는 좀 그런데 일단 황건적 먼저. 이번에 네이버 TV가 요즘 네이버 TV 근데 네이버 TV 솔직히 보는 사람이 있나요? 아, 난 네이버를 쓰시는 분들은 네이버 TV 볼 것 같긴 하거든요. 네이버 TV 발전이 별로 없네. 사실 약간 괜찮다고 약간 자신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 네이버 TV 최정상이 별모소기 때문에 별모소가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 보기 제일 괜찮기 때문에 나름 이제 약간 이제 전투 시뮬레이션 올라갔죠. 게임도 재밌고 특색도 강하고 썸네일도 잘 나왔다고 생각해서 나름 기대했는데 네이버 TV는 네이버 TV는 인기 뭐라고 해야 네이버 TV 영상 올린 사람 뭐라고 하나요? 근데 네이버 TV 인기 있는 사람들도 구독자 수가 한 400명 이러더라고요. 내가 올라갈 일이 있을지 모르겠네. 그거 구독자 수 1000명이어야지 생방한다는데 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인기 있는 사람들이 400명대인데 어떻게 1000명을 찍어. 말도 안 돼. 네이버 TV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저도 최근에 네이버 TV라는 존재를 알았는데 원래는 옛날부터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이버 TV 생방은 영원히 없을 것 같네요. 1000명이라니 영상을 꾸준히 올려달라나 보다. 알코올 중독자 척후병. 아 동료가 있었으면 해서 계속 보는데 동료를 보는 게 쉽지가 않네. 그리고 슬슬 용병을 해야겠어. 병사를 좀 더 맞추고 수술을 조금만 더 찍은 다음에 할 게 많네. 오늘 용병 못 하겠구나. 용병 날 써주진 않아. 항복강적 70명 잡을만하죠. 아직 잡을만하다고 봅니다. 가라 강한 동료가 있으니까 나한테는 별로 안 싸운다. 그 창병 마지막에 들어온 210짜리가 체력 좀 싸워서 쫓아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되게 얌전히 있네. 이 정도 동료 구석이면은 템 맞춰주면 다 해먹을 것 같은데. 예, 병사가 좀 필요하겠네요. 수술도 필요하고 한번 싸웠다가 병사 다 박살나버리면 답이 없으니까 내가 도망가려면은 병사도 필요하고요. 수가 좀 아직 적의 강함을 모르겠어. 아마 기병 상대로 많이 비벼졌기 때문에 어그로만 끌자. 아 좋아 딱 붙었죠 예쁘게. 아 가니? 아 딱 붙었으니까 뭐 창병 세네.
생각보다 디지몬 게임을 하나 봐야 되는데 디지몬 게임 할 게 없다. 야, 저 로마인들 아무리 봐도 포르투갈이란 말이야. 아, 저 로마 전선을 저거 너무 확 뛰는데 쟤네만으로 병사 구성하고 싶은데 내 취향인데. 이거 하나를 아 진짜 알몸인데 못 쫓아갈 거야. 아, 두 명이구나. 금방 벗어나겠지? 아 빨리 가네. 야 쫓아갈 엄두를 못 낸다 저거. 차이가 그렇지. 6명 사망? 20명 데려갈 수 있으니까 뭐 14명 정도는 데려가겠지. 보병 위주로 데려갑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 데려가보자. 나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한정이군. 간혹 나오는데 뭐 센 거야? 평 맹졸. 어? 아 저게 최종 투여가 아니구나. 난 저게 최종인 줄 알았는데. 한군. 한군이 있나요 나라가? 아 장로가 되게 높은 사람이구나. 이름 갖고 놀렸는데. 한이 없네. 한이 하북인가? 아닌데? 한 병선 뭐야 그럼? 다 오가 붙어있잖아 이름이. 하는 티어가 안 나오는데? 장로병사는 다 장로네? 모르겠다. 어, 셀 것 같은데 은근히 저렇게 올라가면은. 아 데려갈 걸 그랬네 계속. 나는 약간 이제 저게 최종 티어인 줄 알고 걸렀었거든요. 아 이거 내가 가져갈 수 있나 병사들? 아 일단 대기해봐 우리 애들. 술이 너무 후달리는데? 레벨업이 좀 느리네 생각보다. 나 오늘이면은 술 6종론 찍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 낮아요. 아 이거 이 올리는 거 힘들기 때문에 1업을 해야 되니까 1업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내 계산대로였으면은 벌써 한 30분 전쯤에 이미 술 6을 찍고 용병이 됐었어야 되는데 용병 계약도 안 와 심지어. 퀘스트를 안 받은 거니까 어쩔 수 없다지만 아직도 군병들이 날 안 노린단 말이야? 보병으로 못 잡는다 이 말이야. 딱 돼. 그렇지 그렇지. 아 세 번 긁었는데 750이야? 야 1000! 미쳤네 경험치. 좋아 노예들을 보내가지고 싸우게 해야겠어. 노예들한테 경험치 매길 기회를 줘야지. 이거 안 되겠구만. 잡았냐 다? 기록 많아서 도망갈 거 없겠죠? 도망가지도 않네 잘. 4명 가네 지금부터. 아니 잡아야지 기병인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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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좋아 효기병이네? 그냥 공격합니다. 아, 자동 안 돌리고 이래 보상이 조금 더 좋을 걸로 알기 때문에. 아 바로 어 승리가 안 뜨네? 저기 없는데? 아... 아 그치 뜨지. 아 그래야지 한정이군. 해범병 정병 어우 괜찮은데. 사병 괜찮네. 경보병까지 아, 데려가자 신병. 어 괜찮은데 이번 거. 아 이렇게 된 거 술 쭉쭉 찍죠 뭐. 식을 수 있는 데까지. 수술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시너지가 이제 두 명이 올리는 거기 때문에 거의 안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괜찮다. 아, 살 돈 없고요. 왜 이러냐 진짜. 돈이 자꾸 없는 거야. 그치야? 볼 때마다 돈이 없어. 연함은 또 여기다가도 공방 안 한 거 같은데? 그렇네. 바로 옆이었는데 공방을 안 했단 말이야 내가? 와... 저건 해놔야지. 어우 야 뭐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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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뭐야 쟤? 잠깐만 멈춰 딱 서. 아 솔직히 그렇게 세진 않네. 근데 아까 초반 티어였으면 잡았을 텐데 좀 아깝네. 저거 잡을만 한데 되게 좋은데 저거 잡으면 떡상인데. 아 좀 아깝네. 뭐 왜 처음 신빙이야? 다 똑같이 생겼는데? 한 권장은 30원이구나? 참나 이거 안 되겠구만? 와 이거 괜찮네. 120에 45야? 근데 이런 거지. 이건 살만한데 사고 싶은데? 내가 껴도 되겠어. 아 내가 끼는 건 좀 오반가? 아 나도 좋은 거 끼고 있네 나름 14,000원이면 금방 모을 텐데. 이거 게임이 돈을 워낙 잘 줘서. 세 번만 싸우고 딱 저거 정산해서 사면 되는데 그 세 번이 그치. 아 얘는 좀 작은데. 아 야야야야 야, 뭐 쫓아오는 거야? 아, 나를 쫓아올 속도가 되는데 왜 안 쫓아오지? 붙었으면 나 죽는 건데. 야, 뭐냐? 봐주는 거야 지금? 후회할 것이야. 도병. 아 도병이 양손도가 아니네. 아 그리고 얘는 이제 기병으로 무조건 가네요. 이거 좀 안 좋은데? 기병은 좀 아까운 것 같은데 나 지금. 지금 나는 기병은 좀 아까운데 사실. 도병이 좀 편한데? 평지라서 기병이 엄청 세긴 한데 그래도. 가라 서있지마. 가 돌격 해놔도 돌격하지도 않아. 내 말 듣지도 않아 쟤네 못된 놈들. 일단 대기하고 봐. 다리 맞았냐? 다리 맞아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다리 방금 더 낫는 거 아니야? 어 드리프트. 아 좋았어. 야 그렇게 개판으로 싸면 내가 쏠 수가 없잖아. 그렇지 아주 예쁘게. 예쁘게 모였죠? 예쁘게 모였는데 어떻게 저게 모색이 저게 왜 안 맞았어? 아! 중보병! 그렇게 될 줄 몰랐지 나는. 아, 잡았어? 어떻게? 아웨나미 어떻게 잡았어? 좋습니다. 1900원. 야 쏠쏠하다. 혹시 망릉에 노예팔이 되니? 또 없죠? 필요할 때만 없어 못된 놈들. 촌민. 아 착용 어떻게 한번 보내버리고 싶은데 진짜. 아 쟤 여기 있으니까 너무 위험한데 너무 무서운데 쟤. 아 그냥 정신도 놓고 돌아다니다가 보이면은 딱 물어 죽이는 그 맛이 있는 건데 쫓아다니다가 쟤한테 걸리겠어. 아 28은 너무 적어서 잡을 수가 없는데 내가. 나 가보자 어차피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오오 되냐? 아 야 거긴 너무 위험해. 그렇지 워낙 워낙 장수가 많으니까 가면 걸려. 장수들은 쟤네 잡을 생각도 안 하는데 도망다녀 쟤네는. 거의 안 잡는데 말이야. 야, 실력 많다. 응급표 진짜 좋다. 아 내가 힘키었으면 진짜 꿀 빨았을 텐데. 근데 힘키어서도 못 빨았겠다. 이거 모션이 나랑 안 어울려. 아 이거 너무 모션이. 아 야 아이 아싸 레벨업. 그렇지 수술 의료 동료 둘에 상처 치료 있고 응급처치 있고 동료 강하고 수술이 있으면 이제 병사 안 죽을 테고 카리스마 캐라서 이제 사기 관리 되면서 양도 많고
이번에 공방이 아니라 이제 공방을 하긴 했지만 무역이 아니라 전투 쪽으로 올렸기 때문에 명성도 지금 높거든요. 명성 주는 이벤트 1000씩 했고 병 상한도 높고요. 아마 순식간에 완성이 되면은 여태까지랑 다르게 한 번에 엄청 세지지 않을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진짜가 아니었어. 네, 군대는 완성이 안 됐다. 강해지면 한 방이요. 추나가 레벨업 했네. 좋아. 추나고 나발이고 이거 올려야죠. 이거 너 수술 찍는 게 낫겠다. 이 정도 상처 치료면 충분하지. 엄청 많지. 수술 가죠. 수술을 이렇게 같이 올려주게 되면은 부대 능력에서 수술이 지금 마균이 4에서 뭐야 뭐야? 왜 수술 추가 능력 안 붙어? 아니 수술은 그렇죠. 응급이 왜 안 붙어? 아 잠깐만 추나가 99 마균이 4잖아 그럼 3이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추가가 안 붙네? 아 제한이 있나 보다. 아 원래 붙거든요? 아 이런 불편해지는데 게임. 아 추가가 붙어야 되는데 수술 찍어도 의미가 없는 거네 그럼 쟤는. 제가 누워도 수술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체력이 완전히 아웃이 돼서 체력이 15% 이하면은 붉은색이 뜨면은 그때부터 수술이 안 통하거든요. 그 전까지 사실 그럴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음기가 두 개기도 하고 수술이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은 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 아 괜히 찍었네. 저런 것도 처음 본다. 아 되냐? 나한테 무기를 줘. 방천화극을 줘. 한 번만 더 싸면 어차피 상한이니까 포도 가져가자. 어 되네. 딱이네 딱이네. 제발 제발 있어라. 여기 어디야? 이거 어디지? 뭐 이상한 데 온 거 같은데 색깔이 왜 이러지? 아 여기잖아 여기잖아 이쪽이잖아. 정신 안 차려. 방천화극 내놔. 방천화극 내 아이템은 됐어. 우리 하우란 방천화극 준다. 야 너가 최초다야. 이런 사기 무기를 드는 건 너가 최초야. 이랬는데 먹고 튀진 않겠지 설마? 사이 안 좋아졌다고? 잠깐만 그러면은 아 잠깐만 관세가 너는 불만이 없던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다. 하우라는 잠깐 쉬자고. 너 좋긴 하니까 장도 줄게. 어 좋아요. 예쁘게 굿까지 찍혔죠? 15는 안 될 것 같고 일단 30을 찍고 민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은 뭐가 좋은 게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골고루 찍을게요. 중국이라서 창이 더 센가 봐. 중국은 검을 안 좋아하나? 아 쟤 잡을 수 있는데 솔직히 너무 적은데 수가. 나 도망가고 있잖아 나한테서. 오래 갈 수 없을 것이야. 두병 다음이 경기병이야. 딱 돼. 11명 내놔. 얘는 세기 때문에 대기를 시킵니다. 5줄로 5줄로 대기를 시키고 밀집을 시키죠. 뭐야 아 불안한데. 야 몸으로 받아야 돼. 뭐야 이게 최대야? 이게 한계니? 최선이니? 말로 막어. 그렇지. 아무도 못 내려와. 그렇지. 어 이거 돌진 괜찮았네요. 잘 막았죠 은근히. 아 왜 이렇게 튼튼하냐 얘네. 아니네. 방천하극의 힘을 보여줘. 이게 누구였냐. 신빙한테 최고의 아이템을 줘서 방어력도 낮은데. 어 야 잠깐만. 흔들지 말라고 이놈의 게임 이거. 아, 다행히도 궁기병은 없네요. 아니군요. 있군요. 아 그럼 궁기병 어떻게 잡아? 원거리 없는데? 왕사이가 살아있나? 어 와 걸어오냐?
야, 여기 거기 다 해야 돼. 아, 그렇지. 끌고 왔다. 야, 거의 몸몰인데? 야, 요즘 드래곤볼 게임 되게 많이 하는데 드래곤볼이 디지몬에 비하면 훨씬 안 나온다. 디지몬이 약간 그게 있나보다. 추억 보정 있나봐. 유튜브를 가장 많이 보는 층에게 아, 난 드래곤볼이 좋은데. 언제 맞출 거냐 이거? 쏘긴 하는 거냐? 한 발도 안 날아오는데? 한 발도 안 날아오냐 어떻게 저렇게? 어, 내가 알기로 투창도 있고 활도 있고 쇠뇌도 있거든요? 쇠뇌가 두 명이 있어. 일단 당연하게 이제 지능기가 살아있으니까 한 발도 안 날아올 수가 있지? 다 떠면 제가 간다. 그렇지 그렇지. 야, 흔들리는 것 봐.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긴 시간이 흘렀군요. 오늘 너무 한 거 없다. 근데 이거 시간은 많이 가는데 한 게 지금 없네요. 근데 원래 이 게임이 이렇습니다. 원래 이 게임이 이렇거든요. 내 잘못이 아닙니다. 원래 이런 게임이에요. 그런 거로 기사 줘봐. 기사 한번 써보자. 5만 100만 병. 우리 다음에 뵙죠. 제가 내일 휴방 내일이 아니죠. 오늘이죠. 오늘 휴방한다 그러면 아니지. 오늘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야 이렇게 애매할 수가 있나. 자네 기술에 대해 알려주게. 20이나 되네. 교련 가자 그럼. 그리고 타임 타임이 3밖에 안 돼. 체력이 203 힘이 230인데 그러면은 이제 뭐 정확히 그럼 내일이라고 하면 되겠다. 오늘 많은 게 오르긴 했네요. 그래도 다음에 뵙는 걸로 하고. 많이 올랐으니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방적입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좋은 주말 보내셨으면. 이게 올라갈 때쯤은 이미 월요일이니까 좋은 한 주네요. 좋은 한 주 보내시고요.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뿅. 수고하세요.